돼지냥이잖아. 또 작은 브론즈드라 할 거예요? 그래, 이 작은 브론즈드라. 작은 계급들아, 아직도 실버 오니? 너는 시범추보다 못한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월요일에 뚜뚜님이랑 알버트님이랑 태준님 만났어. 나 좀 늦어가지고 들어가는데 나 뚜뚜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뚜뚜님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나 나무위키에다가 뚜뚜뚜뚜 이렇게 검색했는데 전화 오는 거야. 전화와가지고 아 저 이태준으로 예약했다고 이러는 거 보세요. 에? 태준님 왔어요? 이러면서 딱 들어가는데 태준님이 아니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거기 진짜 뚜뚜님 다 알아보더라고. 응. 그러면서 나올 때 뚜뚜님한테 사인해달라고 이러는데 우리 옆에 이렇게 세 명이서 서있다가 태수님한테도 거기서 어, 사인해주세요 이러니까 태수님이 네? 저요? 저는 왜요? 막 이러는 거야. 아니 사인해달라 그러면 그냥 사인할 거야. 아 네 이러면서 하면 되지. 저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더라고. 저요? 난 못 알아보더라고. 서운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중학할 때 태범줄로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2차로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우리 홍대에서 만났거든. 내가 맨날 요즘에 누구 만나려고 그러면 홍대에서 만나요. 근데 홍대가 요즘에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홍대가 원래 그렇게 카페가 잘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카페가 9시 반? 10시? 10시 반. 제일 늦은 데가 10시 반까지밖에 안 해가지고 우리가 8시에 만났거든. 그래서 이미 시간이 너무 늦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시뻘건데를 태준님이 봤다 그래가지고 시뻘건데로 가자 이래갖고 시뻘건데 가는데 진짜 멀리서 보는데 진짜 시뻘건 거야. 뭐 바 같은 곳에 가가지고 이제 무알콜 나는 먹고 그리고 이제 막 태준님 정지 풀린 거 막 축하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러고 태준님에 대해서 태준님이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거야. 지금 내가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나무랐거든? 그랬더니 알버트님이 막 태준님을 옹호하면서 브라질 스타일이라고 왜 브라질인진 모르겠지만 브라질 스타일이라고 이러면서 몰라 나 브라질에 대해 잘 모르는데 뭐 브라질 스타일이래 어쨌든.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이러면서 태준님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되게 한량처럼 보이는 거지 알고 보면 되게 브라질 스타일이다 이러면서 내가 그러다가 이제 뭐 연애 얘기가 나왔어요. 연애 얘기가 나왔는데 태준님이 아 진짜 태준님 같은 남자는 죽어도 만나기 싫다 이랬어. 그랬더니 태준님이 아니 내가 어때서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아 친구로서는 너무 좋지만 아 진짜 남자로서 진짜 최악의 쓰레기다 이랬어. 그랬더니 태준님이 내가? 내가 쓰레기라고? 하면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남자로서 절대 친해가지고 만나기 싫다고 이러니까 태준님이 옆에서 너 쓰레기긴 해 그러는 거야. 아니래 태준님이 자기 잘한대 여자한테 잘한대. 그래서 내가 아니 애초에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러니까 태준님이 여자친구는 아니고 이랬어. 내가 여자친구가 아니면 뭔데? 이러니까 그냥 뭐 잠깐 만남 그게 쓰레기야. 아!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근데 태준님이 잠깐 전화한다고 편의점 갔다 온다 이러는 거야. 자기가 뭐 알고 보면 뭐 스윗하다 이러면서 뭐 그러길래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갈 때 됐어요. 근데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태준님이 자 이러면서 우산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편의점 갔다 올 때 전화하러 나갔다가 오면서 우산을 사왔던 거야. 그래서 내가 엉? 이런 맛인가? 나쁜 남자가 약간 이런 맛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어제 무슨 태준님이 나보고 니는 골드 못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님도 못가 이랬더니 태준님이 자기는 게임을 한번 하면은 무조건 다이아는 간대. 그랬더니 옆에서 뜨뜨님이 니가 무슨 다이아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님 절대 골드 못가 님 지금 롤 시작해봤자 절대 골드 못가 이랬더니 아 자기는 한두 달만 주면은 플레이 이상은 간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롤 고여가지고 절대 못 그런다 이랬더니 뜨뜨님이 너 못가 이러니까 이제 태준님이 그 옆에 있는 신 신우이가 더 밉다고 나보다 뜨뜨님한테 빡쳤나봐. 그랬더니 니는 맨날 옆에서 뭐 마스터 간다고 하면서 다이아도 힘들게 달면서 이 새끼 뭐 진지하게 맨날 지가 마스터급이라 그러는데 마스터는 무슨 다이아도 힘들면서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내 골드로 얘기가 나온 건데 둘이서 싸워 남자들 그 PC방에서 싸우는 거 있잖아 그 느낌 들었어.